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저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문제인데 그게. 오케이 넘어가고 다 됐으면 이제 원을 그릴게요. 어차피 패턴은 움직이진 않아요. 얘가 고정이면 나머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색깔을 이제 완벽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건데. 가운데 30파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0파이짜리 원을 또 그려주시고요. 20파이는 보조선이죠. 보조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4분점에다 원을 하나 그리셔야겠죠. 여기다가.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의 파이는, 6파이. 6파이 원이 되겠네. 그래서 6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자 패턴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원점 이동이 안 됐어요 그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원점 이동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원형 스케치 패턴 가셔가지고 원점 이동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네요. 다 됐으면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고정 한 점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된 겁니다. 얼른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자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들어가시고요. 우선 왼쪽 거 그려볼게요. 정면 스케치. 우선 얘는요 원 두 개 그리셔야 돼. 가운데 원점 기준으로 해서 원 두 개 그려주시고 하나는 외형선. 외형선은 70파이.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조선. 보조선은 50파이. 50파이짜리 원은 이제 보조선을 바꿔주셔야겠고 그 다음 얘는 12시 방향으로 원 그려야겠죠? 12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파이가 몇 파이냐면 10파이가 되겠네. 10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시작 위치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레이 원의 스케치 패턴 이 원을 찍고 총 개수는 5개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끝나죠. 다시 확인 가운데 원 5개 어레이 해주시고 한쪽 점을 잡고 고정 이렇게 완전 정의 해줍니다. 1차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보조선을 이용해서 선 하나 이제 그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점이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거리값이 얼마냐면 120의 반이니까 60 60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점에다가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은 20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40파이가 되겠네요. 원 두 개를 또 이어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5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홀을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원과 홀을 탄젠트로 묶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R값이 얼마냐면 R값이 30 그리고 짜투리 선은 잘라줍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 대칭 복사예요. 제가 아까 대칭 복사 많이 활용하라고 했죠. 근데 대칭 복사를 하시려면 주의할 점은 중심선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중심선 하나 그려주셔야겠고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 수평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대칭 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소 대칭 복사 눌러주시고요. 원 또 원 그 다음에 원호 총 3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칭 기준은 여기 중심 잡아주시고 반대쪽으로 복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칭 복사를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대칭 복사가 다 끝나시면은요 3.5를 이용해서 왼쪽에 큰 원호 하나 그 다음 반대쪽에도 큰 원호 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긴 형상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으면은 3.5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탄젠트로 원과 원호를 잡아 탄젠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다 됐으면은 알값 주시고요. 왼쪽 알값은 100. 오른쪽 알값도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선을 좀 늘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르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죠. 1차. 아, 여기도 잘라야겠네. 이 부분도 잘라주시고 요렇게 해서 완성시킵니다. 웬만하면은요 여기서 스케치 종료 하시고 새로운 파일로 하시는게 편한데 뭐 몰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1차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첫 번째 거 왼쪽이 끝나면은요 오른쪽으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우선 원 두 개 그려야겠네요. 여기도 원 두 개 그려주시고 얘는 파이가 60파이와 30파이네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찍고 고정시켜 주시고 완전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그리셔야겠네요. 중심선을 길게 그려주시고 얘는 수직구석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원은 60파이 그리고 위치는 대칭 구조기 때문에 여기 40 넣어주시면 되겠고 40에 높이는 70 이런 형상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PCD, PCD라는 거는 그 센터 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센터 지름을 하나 또 추가시키는데, 얘가 얼마냐면, 40파이네요. 40파이는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2시 방향이죠. 12시 방향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여기 12시 방향의 4분점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의 직경 값은 10파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요,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원형 스케치 패턴 이용하셔가지고 이 원을 선택해주시면 되겠고 주의할 점은 패턴화 중심점은 요 가운데 요 점이 되겠죠. 이걸 바꿔주시고 개수는 3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다음 한 점은 고정시켜주시면 되겠죠. 완전 정의 끝. 1차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제 다 됐으면은 얘를 이제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싹 잡아주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복사해 주시는 거죠.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얘를요 원형 패턴 편집으로 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요. 아 안 되려나? 아 안 되겠구나. 안 되겠네요. 얘는 우선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겠네요. 우선 패턴 할 거 지워야 되는데 패턴 할 거 지워주고요. 우선 얘를 위치를 좀 변경시켜 줘야 돼. 얘를 45도 방향을 변경시켜 줘야 돼.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 선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45도 각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가 이 원의 중심점과 이 끝점을 일치 시켜주셔야겠고 병합 그 다음에 파이 10을 줍니다. 이 상태여야 되죠? 이거는 뭐 복사 개념은 안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형 패턴 도형 클릭해주시고 원의 중심점 잡아주고 총 4개로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을 고정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완전 정의가 되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3점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다 됐으면 위에서부터 탄젠트 묶어야겠죠? 탄젠트, 원과 원호, 탄젠트. 그 다음에 R값 기입해 주시고, R값은, 95. 그 다음 자르기로 잘라 주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원과 원은 탄젠트, 그 다음 탄젠트도 묶어주시고 두 번째.